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지난 1월 3일이었죠. 중국 증시 개장 당시 9% 폭락과 함께 우한 사태는 최악이었던 구간을 통과했고요. 아마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 이상 될 거라는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들이 이미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이후 시장은 주도주 중심으로 돌파갭들이 이제 많이 출현하면서 전형적인 강세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 SDI 돌파 갭을 주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기타 이제 그 카카오라든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의는 일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3시간 진행하고요. 청담동 리베라 호텔인데 2층이 아니라 15층으로 옮겼습니다. 대강당이죠. 로즈홀 대강당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는 3만 원이고, 주요 내용은 이제 우한 사태 이후에 이제 주도주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핵심 전략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주초 정도 되면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돌파 갭은 매수의 병목 구간이 단방에 해소되는 결정적인 시그널이자 수급 분석의 정수이다. 제가 이제 그 강연을 하거나 혹은 이제 유튜브 방송할 때 이제 갭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갭이란 것은 매수가 모이고 모여서 꽉 막힌 상태에서 한 방에 이제 터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강세장에서 특히 이제 그 시대적 주도주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요.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초기 화면에서 이제 본 것처럼요. 사실 그 강세장에서 이 돌파 갭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투자하시는데 상당 부분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그 우한 사태 이후에 이제 그 돌파 갭, 첫 번째 그 돌파 갭이 발생이 됐어요. 우한 사태는 어떤 그 거대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갭이 발생됐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우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너무나도 이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격조정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그 울고 싶은데 이제 뺨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하여튼 그 우한 사태로 인해서 이격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60일 선이 살짝 깨졌는데 60일 이동평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수급선이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수급선에서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반전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대략 한 1800포인트가 되는데요. 1800포인트는 상당히 새롭고 상당한 어떤 의미 있는 새로운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카카오인데요. 어찌 보면 이제 그 사실 그 돌파 갭의 어떤 그 정수를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죠. 작년 한 4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죠. 표시된 부분에서 이제 그 돌파 갭이 발생되면서 그 이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세 이후에 매수 매도 이제 균형점이죠.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이후에 첫 번째 돌파 갭과 함께 이제 그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사적 고점이 대략 한 18만 원인데 뭐이 정도 모습이라면 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역시 대한민국에서 어떤 그 독보적인 어떤 그 커뮤니티 플랫폼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사업의 확장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역사적 고점 18만 원은 뭐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제 오버슈팅 같은 경우가 안 나왔어요.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고 아주 뭐라고 정석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막판에는 이제 오버슈팅이 발생이 되죠. 뭐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전에 10월 초서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상승 논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첫 번째 돌파 갭이 이날이 이제 10월 23일이에요.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셀트리온 종목도 보도록 하겠지만요. 셀트리온은 이제 돌파 갭이 좀 약했고, 그리고 그 갭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돌파 갭 이후에 주가를 이제 11월 하고 이제 12월 한 중순까지 세워놓죠. 세워놓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상승 랠리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2011년도에 설립하고 한 1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투자만 하다가 2020년,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 회수구간에 진입하는 그런 종목이죠. 특히 CMO하고 이제 바이오 시뮬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 삼상이 성공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의사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삼성 바이오스의 그 CMO죠. 위탁 생산,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영역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반 정도 이상, 50% 이상 더 쉬운 종목이라 봐야 돼요. 쉬운 종목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크게 수익 보는 게 최고로 좋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뭐 100만 원 정도는 뭐 쉽게 넘어갈 것 같고 그 이상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셀티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은 날이었죠. 10월 23일 날 돌파갭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주저앉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돌파갭이 아니라 그 갭에서 저항 역할을 하죠. 이거는 돌파갭이 아니라 이제 소멸갭입니다. 셀티오는 사람 나이로 따지면 이제 50대에서 60대로 전환되는 나이예요. 물론 이거 60대도 요즘 뭐 굉장히 건강하시죠. 그런데 그 파동 자체가 굉장히 약간 노화된 그런 파동이라고 봐야 되겠고,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동안 계속 적자를 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흑자가 아니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사람 나이로 따지면 한 20대에서 한 30대로 전환되는 그런 굉장히 젊은 시세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셀티룸 같은 경우는 사례가 돌파갭이 아니라 이것은 소멸갭, 소멸갭, 상투를 확인해주는 소멸갭이고, 물론 이제 그 주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아니죠.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상승 탄력은 상당 부분 이제 그 둔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 알테오젠이 이제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역사적 신고가를 사실 그 돌파한 그런 모습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SJ형 플랫폼 기술이죠. 기술 수출을 이제 1조 6천억 잭팟을 터뜨렸는데, 이런 그 돌파갭을 깨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매수의 관점에서는 부담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많이 더갈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역사적 고점을 단방에 이렇게 돌파했던 거죠. 수급의 병목 구간이 급격하게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HLB인데요. HLB는 제가 이제 과거 제 11월 달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2월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상승 기간에 하고 이제 하락 기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2월 정도가 나와요. 2월서부터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는데, 지금 오늘도 한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아주 상대적으로 뭐 지금 지수라든가 시장 전반 대비해서 아주 강세는 아니지만,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도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죄송합니다. 바로 이 돌파갭이죠. 보통 이제 1차, 2차, 3차 돌파갭이 되는데, 이 돌파갭이 역시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갭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겠고, 요번에 그 조정을 받았지만, 돌파갭, 그 좌측에 그 표시된 그 돌파갭 내에서 지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 돌파갭에서 지지선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다시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전반적 흐름을 보는다면, 고점, 언제입니까? 10월 24일 날이 최고점이었네요. 21만 3,900원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고, 이제 기간 조정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상승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준비된 상승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물론 시장의 우선순위를 본다면,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 전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포함한 2,100개 종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 HLB가 과연 최선이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하튼 간에 HLB 하나만 놓고 본다면 매수 관점으로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갭이 두 번이 나왔어요. 처음에 2016년이죠. 당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돌파 갭이 발생했는데, 이때 돌파 갭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돌파기 때문에 불신이 많이 지배를 합니다. 이럴 때 불신 속에서 발생되는 돌파기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또 갭이 발생되죠. 이거 여러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에 발생되는 이제 이거는 돌파갭이 아니라 소멸갭이죠. 그 최상투로 알려주는 소멸갭인데요. 이때는 주가가 오르는 과정 속에서 이제 투자자 모두, 시장 모두가 이제 확신을 갖죠. 호재가 지배하고, 그래서 확신을 넘어서 흥분하고 사람들이 막판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5만 5천 원뭐그 이상에서는 미쳐버린 거죠.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탐욕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탐욕의 흐름이 갭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전형적인 마지막 소멸갭은 우리가 전형적인 매도 관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매수가 어려운 거예요.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1000배 이상 중요한 건데요. 매도는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언제 팔아요? 대중들이 확신을 넘어서 흥분하고 오히려 미쳐버릴 때,
그때 우리가 주식을 팔면 되는 거,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역시장 접근법의 어떤 핵심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 SDI인데, 삼성 SDI가 이제 우한 사태 이후에 두 번의 갭이 발생됐습니다. 첫 번째 1차 갭은 우한 사태라는 엄청난 시련을 극복한 갭이에요. 저는 이 갭을 그냥 우리가 어떤 그 뭐라고 사전적인 갭이 아니라 여기 갭에다가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를 좀 가해지면 굉장히 또 뭐라고 신뢰도라든가 혹은 의미가 남달라도 봐야겠죠. 우한 사태는 최악의 어떤 시련을 극복한 갭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9만 원 정도 전후가 되겠죠. 28만 원대 후반에서 29만 원대 전후가 되겠는데, 이 갭은 여러분, 이 갭은 굉장히 강력한 갭이에요. 만약에 어떤 마켓 충격이라든가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깨진다 하더라도 29만 원 전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2차 갭이 발생했죠. 대략적으로 이제 한 30만 8천 원 전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을 지금 1월 들어서 역사적 고점을 최초로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비교도 많이 했죠. 삼성 SDI가 이제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강하게 오른다고 그랬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파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테슬라 주가가 어제 상당히 과열했어요. 어제가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굉장히 강세였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밀렸는데 테슬라하고 상관없이 1월에 지금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의미 있는 종목군 중에서 뭐 너무 잡주라든가 이걸 빼고요. 의미 있는 종목군 중에서 1월 달에 가장 강렬하게, 1월 달서부터 가장 강렬하게 출발한 파동이 사실 그 2차전이고 그 중심에는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조종이 안 온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마지막 조종기회라고 봐야 되겠고, ESS 화재에 관련해서 좀그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가 오히려 절호의 매수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삼성 SDI 지금 우선순위 본다면 이제는 삼성전자는 약간 노화됐죠. 왜냐하면 지난 작년 9월서부터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다소 좀 노화가 됐고, 삼성 SDI는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젊은 시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 SDI 목표가 100만 원 올리는 말씀드렸는데 100만 원 이상도 갑니다. 과거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이제 소재 산업재료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때 바닥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최소한 1000%, 2000%, 3000%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여러분들 100만 원 올라간 것은 200%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많이 부른 게 아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번의 갭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첫 번째 아래에 있는 첫 번째 갭이죠. 첫 번째 갭은 이제 우한 첫 번째 갭에서는 갭 이후에 이제 상승을 보이다가 우한 사태로 해서 우한이라는 어떤 그 커다란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 갭에서 지지선 역할을 해죠. 우한 사태 불구하고 강력한 지지 역할을 잘 해주는 모습이고, 그래서 주가가 갭에서 갭, 그 돌파 갭에서 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시 그 앞전 고점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는 거고, 지금 뭐 흐름으로 본다면 앞에 고점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또 목표 가격을 산정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현실성에 있는 이제 2차 갭이 또 발생이 됐다고 보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제 갭 지선이 한 4만 9천 원 정도 전후가 되겠는데, 지금 시장 환경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뭐 소재 산업재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또 바이오 쪽으로도 매기가 집중이 되는 모습이면서 삼성전자가 좀 주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의 어떤 거, 결국 시장의 어떤 거 주도권은 삼성전자, 삼성 SDI 중심으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함께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눈 팔지 마시고 계속해서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 SDI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투자의 원칙, 한 5가지 정도 간략하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이상 중요합니다. 100배, 1000배 이상 중요한 거죠.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자기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수를 신중하게 하세요. 그러면 매도는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 무작정 우리가 그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목표가 투자입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가 추구하는 것은 목표가 투자죠. 즉, 만 원짜리가 2만 원 가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한 2, 3개월 만에 그냥 단방에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1년에 걸쳐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만 원짜리 주식이 2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2만 원에 도달하면 그때 이제 그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 뭐 중장기가 아니라 목표가 투자를 지향하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시간의 위대한 힘을 믿고 산다면 충분히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시대적 흐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죠. 그리고 또 바이오주들이 강세인데, 바이오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바이오 테마 역시도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여하튼 간에 시대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께서 매수하시려는 종목, 여러분이 혹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검토해야 돼요.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핵심 가치 보유 기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장 접근법. 그 시세라는 게 시세 원리 자체가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가 거의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가 상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대중들이 어떤 집단사로부터 벗어나고 해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